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 전라선 SRT가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호남 동부권과 서울 동남권을 연결하는 열차가 없어 두 지역을 이동하려는 시민은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린 다음 열차를 다시 갈아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1일 전남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SRT 전라선이 운행을 시작해 김혜재 소병철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첫 운행 열차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동남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갈아타는 게 싫어서 순천 여수를 관광 오기를 너무 꺼려했던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SRT 타고 바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재 의원과 저 서병철은 순천과 여수가 남해안 중심 교통 요충지로 태어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모든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숙원 사업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신 우리 서병철 의원님과 김혜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 여수에서 서울 수서역을 연결하는 전라선 SRT가 개통돼 두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도심 가운데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둥근 건물이 세워져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된 전남 동부청사입니다. 지난 1일 순천시 신대지구에 위치한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동부지역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부청사 공식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첨단 전략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청사의 개청으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협력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활력을 되찾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환경관리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등 총 4개국 13개 부서로 확대 개편돼 동부권의 핵심 산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 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화상을 통해 관련 실과와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실이 운영돼 동부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백동철 화백의 작품은 고운 선들과 강렬한 면색의 향연으로 현실과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가족의 정다운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삶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색감 위에 가족이 모여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은 화백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져 감상하는 이에게 사색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백동철 화백은 장르와 양식을 초월하고 다양한 영역의 창작 세계로 관람객을 매료시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은 전통적 발상에 현대적 감정이 더해져 표현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상과 추상이 양존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토속적이면서도 향수적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림만을 그려왔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더욱이 그림이 내 안에 울림이나 감동을 줄 때 아주 큰 에너지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림은 작품은 작가의 고집을 담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혼을 담아서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이란 작가의 바른 정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백동칠 화백은 순천 지역에 거주하며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다양성의 즐거움을 사계절에 담고 기후의 변화 속에 형성되는 오묘함을 표현합니다. 그 위에 자신의 심경을 얹어 작품의 본질성과 의미를 붓터치에 담아내 화백의 작품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화려함 속에 움트는 생명력을 눈으로 감상하며 화백의 그림은 기분 좋은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고향의 생기와 자연의 향기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풀어내는 백동칠 화백은 전라남도 명예예술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 정원의 도시를 담다의 주제로 정원에서 아름답게 자생하는 자연의 만물을 그려 순천만 국제박람회의 따뜻한 향기를 다각적으로 알리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백동칠 화백은 한국화의 서정적 감성을 극대화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입혀 한 폭의 그림으로 사계절을 담습니다.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면서도 화려하고 강한 그의 색감은 그의 감성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스며듭니다. 진한 향기로 남는 그의 작품은 아직도 서정적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